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수가 없어요. 전에는 정말 힘들어서 생일 돈을 먹고 싶다는 그런 극단적인 생각도 했는데 요즘에는 정말 행복하다는 생각으로 사는 게 어떤 바다에서 풍랑을 만나도 내가 이걸 해치고 갈 수 있다는 용기하고 신념이 들더라고요. 당신 나이가 어떻게 돼요? 저요 경자생입니다. 아직 안 늦었어요? 네. 응? 우리 베이비 부모들이 잘못 살아서 어렵게 살면 우리 후배들과 후손들이 희망이 없어요. 응? 우리 후배들과 후손들이 앞으로 미래의 희망 얻게 만드는 그 죄는 씻을 수가 없어. 이게 베이비 부모들이야. 응? 이 베이비 부모들이 누구냐 하면 인류의 최고의 기운을 가진 사람이다. 역대 수천 년 동안 이 땅에 왔지만 인류의 기운을 최고 크게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베이비 부모들이에요. 이 사람들이 이 땅에 나오니까 인류가 이때까지 생산해놓은 지식과 문화와 모든 것들, 논리를 전부 다 이 땅에 다 보내줬어요. 희생 속에 이루어놓은 겁니다, 이게. 이걸 다 보내줘갖고 우리가 이걸 흡수를 하면서 성장하게 해줬어. 인류 희생을 쓸어 마시며 우리가 성장을 했으니까 이만큼 똑똑하지. 응? 그 똑똑한 만큼 인류의 희생의 에너지를 먹었다면 우리는 인류를 위해서 뭔가를 해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. 위대한 사람. 인류가 희생해놓은 에너지를 다 마실 수 있는 사람들은 위대한 사람들입니다. 이 사람들이 자기 똑똑다고 지 방법대로 안 된다고 썩만 내고 살아서야 이 한을 누가 푸노? 인류가 일으켜놓은 희생은 희생 속에서 일어난 에너지예요. 이걸 다 썰어 마시고 우리가 새로운 꽃을 못 피우면 인류의 한을 누가 풀어줘? 아이고 답답한 중생들 참말로 이게. 그래서 내가 나온 거야 지금. 보다 안 돼서. 너희가 못해서 그러는 게 아니고 가르치는 자가 없어서 이런 거를 알았으니까 내가 나온 거예요. 생활 속에 길이 있나니 그걸 바르게 알고 바르게 풀어가면 누구든지 하늘에서 돕는다 야더라. 왜? 너희들은 하늘의 제자들이니까. 그런 걸 같이 공부하자고 지금 내가 어디에서 공부를 해도 같이 나눈 거를 전부 다 유튜브에 다 인터넷에 올려가지고 세계 어디 있어도 전부 다 같이 공유하게끔 하려고 지금 계속 그 작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질량의 법문입니다. 이건 인류를 송두리째 흐트러 놓을 수 있는 법문이에요. 이건 강의가 아니야. 법문이지. 내가 왜 유튜브에다 강의라는 이름을 썼느냐 하면 지식인들이 하도 잘나가지고 내 같은 비메이커가 법문이라 이렇게 하면 미천새끼 지랄한다. 법문은 스님이 하는 거지. 이칼까봐. 그래갖고 강의 이래가 올리라 생각하라. 이건 법문 중에 법문이에요. 생활 도법문. 응? 이게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, 누구도 해낼 수 없는 법문이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으니까 이걸 영약 중에 영약이고 에너지 중에 에너지인 거라. 이걸 네가 가슴을 열고 품어 안으면 모든 게 다 이루어져. 의심하지만 의심을 왜 하냐. 내 귀에 들어와 붙는데 뭐 너무 의심하냐. 내 귀에 들어왔으면 네가 쓰면 되지.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좋아져야 나라도 좋아지고 인류가 좋아지는 거예요. 그걸 같이 나누는 거니까 앞으로 재밌게, 응? 재밌게. 그냥 이러한 법문을 아무 대가도 달라 하지 않고 다 내놓고 공유한다? 지금 어마어마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. 힘내요. 네.